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흠집 하나 없고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 없는 뭔가 단단해 보이고 되게 작지만 되게 강해 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혁신적인 자동차 기아 자동차 셀토스 가솔린 1.6 터보 이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형 33,913km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소형 SUV로 너무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 인기가 너무 많은 그런 차량이고요. 색상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고급스러운 블랙 색상이고 앞에 여기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뭔가 우아함과 화려함이 딱 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데일라이트 테일램프 여기 라이트까지 너무 멋스럽고요. 미래의 자동차?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뭔가 특이하고 매력적인 부분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휀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뭔가 딱 알맞게 딱 떨어지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더 인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요. 9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인치는 18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힐 보시면 알루미늄 힐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쪽에는 깨끗하지만 이쪽에는 미세한 흠집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9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보시면 이쪽 위쪽은 깔끔하지만 아래쪽에 조금 미세한 흠집이 조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 후면부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이 뭔가 단단해 보이고 되게 작지만 되게 강해 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후면부 공간 이렇게 딱 봤을 때 우와 이쪽에 보시면 6:4 폴딩 다 가능하고 예쁘게 이렇게 흠집 나지 말라고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보호대도 완전하게 차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아래쪽 보시면 에어컨 필터 에어컨 필터 그대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쭉 내리면 너무 뭔가 멋스럽네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아래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아래 디퓨저도 되게 멋스럽게 생겨진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정말 혁신적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디테일하고 뭔가 안정성이 가득 엿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흠집 하나 없고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 없는 완벽한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짜잔! 네, 2열 공간 보시면 여기 시트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 아래 바닥 상태가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색상도 되게 보시면 자줏빛 딱 진짜로 보면 뭔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열선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멋스러운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요. 안쪽으로 뿅 이동할게요. 짜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 키도 이렇게 멋스럽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슝! 시동 소리가 너무 훌륭해요. 가솔린 차량인데다가 정말 병짝관리한 그런 차량이라서 정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33,932km 탄 차량입니다. HUD까지 다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풀옵션 차량이고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여기 일반 롬밀러 하이패스 기능 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널찍한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FM 즐거운 노래가 또 흘러나오는 음향소리 너무 훌륭하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프로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드라이빙 모드 그리고 이쪽에 열선 여기 통풍 시트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여기 저속주행 모드 그리고 여기 전자 파킹 센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 오토 홀드 기능 다 들어가져 있고 여기 스티어링 휠 전반적으로 연식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되게 깔끔함과 고급스러움이 엿보이는 그런 차량이고 여기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여기 모드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여기 핸즈프리 기능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추가 기능으로 여기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전동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소리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엔진 미션 보증 기간까지 남아있는 차량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가솔린 차량이고 연비 또한 10, 11, 고속 연비는 13, 14까지 나오니까 완전히 득템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오늘 가성비 좋은 소형 SUV 이렇게 알아보았고 정말 이 차량이 전국에서 메리트가 너무 가득 담아져 있는 차량이고 가격적인 부분 차량 상태 완벽하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빨리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진짜 정말 열심히 하는 박경훈 실장한테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마구 눌러주세요. 안녕.